안녕하세요, 승윤 아빠입니다. 자, 지금 애가 이름이 개숙과시거든요. 그냥 우리 숙과에다가 케첩 붙이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 줄기를 보시면은 숙과수를 많이 닮았습니다. 보십시오. 거의 숙과하고 흡사하죠. 보시면, 예, 보십시오. 이게 줄기가 이게 숙과수 닮았습니다. 그리고 꽃은 또 국화를 닮았습니다. 애가 국화과에 한 해살이 또는 두 해살이 풀이랍니다. 보시면은 국화를 많이 닮았죠. 좀 저는 특이한데 제가 볼때좀 특이합니다. 국화하고 저기 쑥을 합해 놓은 것 같습니다. 쑥갓을. 예. 자, 얘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길가에 펴 있는데 그 우리 근육통에 좋대요. 그또몇 가지 또 효능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게요. 개숙갓은요, 전국 각지에 상가들에서 번식을 하고요. 약효 부위는 온폭입니다. 아, 한번 뿌리까지. 뽑아볼까요? 이거 할머니도 뽑아보세요. 아, 여기 많이 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네. 아, 전 깜짝 놀랐네, 또. 네네. 아, 뿌리도 쓰니까, 아유, 보여드리려고. 자체 온폭입니다. 아, 이거 전체를 다 쓰는군요. 네네네. 뿌리가 이게 실뿌리같이 가늘게, 네. 아니, 여러 발로 나 있네요, 더 보니까. 털어봐야겠어요. 아, 예. 야. 잘 자, 됐고요. 이렇게 예. 생겼네요, 이 실뿌리. 개숙갓의 생양명은요, 대백정초이에요. 대백정초. 이름이 어려워요. 네, 이 개숙갓은요, 국화과에 한 해살이 또는 두 해살이 풀렀어요. 5월에서 6월에 채취해서요, 햇볕에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이 개숙갓의 성질은 따뜻하고요, 맛은 쓰고, 독은 없지만 치유되는 대로 중단하는 것이 좋고요. 1회 사용량은요, 6에서 8g입니다. 이 개숙갓은요, 들쑥갓이라고도 한답니다. 개숙갓은요, 유럽 원산의 귀화 식물이고요. 전체에 거의 털이 없고요. 줄기는 곧게 서거나 비스듬히 옆으로 눕는답니다. 그리고 개숙갓은요, 위에서 가지가 갈라지고요. 붉은 자줏빛이 돌고, 이 아래쪽에 좀 붉은 자줏빛이 네, 맞습니다. 돌지요? 돕니다, 예. 네, 잎의 모양이 쑥갓과 비슷하다 해서요. 그 들에서 함부로 자란다 해서 아, 개숙갓이랍니다. 들에서 함부로 자라는군요, 예. 그래서 예. 개숙갓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개숙갓은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이 되고요. 어린 잎은 식용하고요.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답니다. 이 개숙갓은요, 각종 통증에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질병으로는요, 월경통, 일사병, 열사병, 중독이나 치질, 해열 등이 있습니다. 개숙갓은요, 중유럽에서 귀화해온 그 신귀화 식물로 유럽에서는 들판에 자라는 잡초라고 합니다. 아, 잡초, 아니, 잡초군요. 아니면. 줄기에 처음에는 거미줄과 같은 털이 있으나 점점 없어진다고 하고요. 그 잎이 쑥갓처럼 생겼고 아주 훈해 빠진 또는 쓸모없는 풀이라는 의미에서 개자가 더해져서 개숙갓이라는 이름이 붙어졌고요. 들쑥갓이라고도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한테는 참 약초인데, 얘가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잡초, 그렇죠. 그렇죠. 예. 또한 이 개숙갓은 주로 도시나 농촌의 길가, 빈터에서 자라고요. 어린 수는 나물로 먹는데 향기와 맛이 쑥갓과 비슷하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지금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냄새를 맡아보려고 쑥갓 냄새가 네. 나는지 놀라지 마십시오. 예. 자, 보시면은 쑥갓을 많이 네. 닮았습니다. 예, 닮았어요. 그리고 제가 쑥갓이 닮았는데 냄새를 한번 손을 비벼서 네.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나요? 아니요, 쑥갓 냄새가, 쑥갓보다는, 네. 쑥갓에 그 독특한 향기가 있잖아요. 네네, 향이 있어요. 얘는 그 냄새가 아니라 네. 지금은 어떤 냄새 나냐면, 네. 좀 향신료 좀 비슷하게 하고 풋풋한 그 냄새하고 막 그렇게 섞여가지고 좀 비린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또한 이 개숙갓을 갈아 끓여서 염액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이 매염제, 특히 그 동에 대한 반응이 뛰어나서요. 다양한 색을 얻을 수 있답니다. 아, 얘를 또 네네. 염색을 쓰는 거예요, 네네, 염색을. 아, 염색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천연 염색 하신 분들한테는 애기똥풀 같이 이 개숙갓은 귀한 식물이겠죠. 아, 염색하신 분한테는 아주 그냥 네. 이게 돈벌이? 그리고 이 개숙갓을 한의학에서는요, 구주천리강이라고 부르고요, 소염이나 진정,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개숙갓의 잎에는요, 그 세네시온인가 세네신이라는 알카로이드하고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두 종류의 알카로이드는 진통작용을 함으로
각종 통증에 효험이 있어서요. 월경통이나 산통, 치질의 약재로 쓰이고요. 편도선염이나 인후염, 복통, 불안증에도 효과가 있고요. 근육통이나 요통이 있을 때 또는 몸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말린 개수갓을 띄워서 목욕을 하면 효과가 크답니다. 아, 그냥 이대로 써버리면 되겠네요. 참 좋네요. 말리서. 예, 원폭일 그대로 그냥 뿔까지 이대로 네. 그냥 말려서 쓰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또한 이 개수갓에 함유되어 있는 이 알카로이드는요. 간장에 해로운 작용을 하므로 복용 시 주의하는 게 좋답니다. 아, 그 주의사항인가요? 네네. 주의사항이 먼저 나왔어요. 네. 네. 또한 이 개수갓이 근육통이나 요통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통증이 있을 때 말린 개수갓을 띄어서 목욕을 하면 좋으니까요. 보시면 말려가지고 목욕할 때 띄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지는 않는가요? 먹을 수 약으로도 쓴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냥 먹을 네네. 수도 있고 그렇게 목욕을 해도 되고 말려서 그렇죠, 그렇죠. 예, 해도 되고. 지금은 약으로 쓰기에는 좀 철이 지났잖아요. 네. 그냥 지금은 이것을 캐가지고 말려서 목욕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40cm 한 30, 한 40에서 50cm로 큰다고 하는데 네네. 예, 보니까 얘는 한 30cm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개수갓의 전철을요. 봄부터 가을 사이에 이게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예. 예, 풀 전체를 채집해서요. 햇볕에 잘 말렸다가 바람이 잘 닿는 상태로 갈무리해서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월경통이나 산통, 치질 등의 약재로 사용하고요. 진통과 진정 현흥이 있고 편도선염, 인후염, 복통, 불안증, 월경통에 좋고 치질에는 외용을 하시면 된답니다. 외용이란 무슨 바르는 네네, 겁니까? 치질이 있을 때는 예. 이 얘를 끓여서 바르시든지 짓지어서 바르시든지 아, 하시면 그렇군요. 되거든요. 예. 그저 아까 전에 그 월경통 있을 때는 네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네. 저기 얼마나 이걸 먹어야 어떻게 먹어야 되죠? 이거 그냥 뭐 말려서 그냥 맥꿀을 먹은다고 같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맨 처음에 제가 1회 100g이라고 가르쳐 드렸거든요. 네. 1회 사용량이요. 6에서 8g입니다. 6에서 말린 거 6에서 8g을 네네. 물에 끓여 먹는가요? 네, 물에 끓여 드시면 됩니다. 예, 예. 아니 여기가 지금 공장이 좀 많아 가지고 좀 소음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네. 정신이 좀 네네. 집중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그래요. 예. 근데 네. 또 이게 또 찍을 수 있는 데서 또 찍어야 되니까 어쩔 그럼요. 수 없이. 근데 공장을 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 보시면은 저 공장 보고 너희들 그만 좀 쉬어줘. 우리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너희들 뭐냐 그러겠죠. 또 뻘소리하고 네. 있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얘기해 드리자면요. 네. 개수갓에 함유되어 있는 알카로이드는요. 간장에 해로운 작용을 하니까 복용 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이런 잡초도 우리가 또 약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또 신기할 뿐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름이 개수갓입니다. 예. 혹시 네. 보시면 찾기는 좀 쉬울 겁니다. 보시면 위에는 국화고요. 아래 입은 수갓입니다. 예. 네, 이파리가 수갓이 예. 닮았다면 개수갓이에요. 네, 예. 자, 이상 개수갓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